근데 야, 그러면은 이거 일단은 네. 제 거 그 A8 네. 지금 팔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사갈 때 그 네. 가격하고 할인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거로 산다고 하면은 네. 견적을 한번 아 제가 준비해서 한번 네. 아니 지금 그 매장 한번 가보실래요? 안녕하십니까. 제펄입니다. 아, 여러분들. 제가 또 아우디 매니아 아닙니까? 그래서 오늘 가져온 차가 이트론 GT. 여러분, 예전에 제가 RS 이트론 GT 한 거 보셨죠? 이 차 가격이 일단 1억 6,600만 원 정도 돼요. 그래서 가장 좀 갈등하는 차가 다 아시죠? 포르쉐. 타이칸하고 좀 가장 비교를 많이 당해요. 그런데 이게 좀 가성비적으로 왜 좋냐면은 요 이트론 GT 프리미엄 차에 옵션을 비슷하게 넣잖아요. 그럼 타이칸 같은 경우가 거의 2억에 육박하게 돼요. 하지만 뭐 이런 건 있어요. 타이칸 같은 경우는 911을 사거나 아니면은 파나메라를 사고 싶은데 아니야 이번 기회에 포르쉐의 전기차를 한번 사볼까? 그런 분들이 좀 타이칸으로 많이 가기는 가요. 테슬라의 모델 S 같은 차가 거의 가격이 한 1억 4천 5천 정도 해요. 그 차를 살려다가 이 차로 좀 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. 요 차가 만약에 초대박으로 또 할인을 해가지고 기존에도 인기 있던 차인데 1억 한 4천에 살 수 있다면 1억 4천?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?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총환경 할인을 하게 됐는지 우리 또 데니 과학을 모셔놓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예. 이따 요 그 이트론 GT 갖고 왔잖아요. 아 역시 차는 실물은 맞네요. 실물판에. 아 진짜 예쁘네요. 이거 누가 봐도 스포츠카잖아요. 당연하죠. 지금 전면으로 보면은 이거 카메라에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지 않아요? 이런 슈퍼 스포츠카인데 이 차가 또 4명 타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럼 요 차 왜 이렇게 갑자기 좀 파워 할인을 하는 거예요? 지금 몇 프로 할인하는 거예요? 사실 이제 되게 다양한데 제일 좋은 게 이제 재벌님 같이 아우디 오너분들한테 네. 할인을 최대 해드릴 수 있고 네.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한 장 정도 시작. 한 장 일단 시작이고 네. 재구매 막 트레이드인 다 하면은 하나 올리고 하면은 그만 2천 몇백 할인되는 거예요? 그렇죠. 제 가격 주고 사시면 배 아파서 어떡해요? 어떻게 화장실 안내해드려요. 죄송합니다. 땡이고 근데 이게 진짜 토니 스타크가 제일 좋아하는 차예요? 그렇죠. 물어봤어요? 아니요. 아 물어보진 않았어요? 네. 500m 비춰준다는 그 레이저 라이트 제 아우디 A8을 타면 느끼고 있는데 밤에 진짜 많이 비춰줘요. 자, 저 앞까지 안 보일 정도로 여러 조건들이 좀 이렇게 다 맞춰져야지 이렇게 이 레이저 라이트가 잘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요거 본 적 없잖아요 이런 눈빛. 아 멋있네요. 특히 이런데 이제 파란색으로 딱 빛나는 부분하고 요 라이트의 파란색이 보여야 여러분들 레이저 라이트입니다. 도로에서 안 보이는 눈빛이라 사이드 미러로 보면은 와 저 차 뭐야 할 것 같아요. 예전에 우리 타던 RS는 이게 블랙으로 나와 있었잖아요. 근데 이게 충분히 은색으로 나와도 멋있고요. 다만 아쉬운 거는 전 여기가 그 진짜 알팔 같이 그리고 그 아우디 전용 그릴 있잖아요. 그런 걸로 좀 그릴이 그냥 모양으로라도 꾸며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좀 밋밋하다 이쪽이. 이쪽을 좀만 더 이쁘게 했었으면 더 이뻤을 것 같아요. 이 실루엣 한번 봐봐요. 아니 누가 봐도 스포츠카인 줄 알잖아요. 누가 봐도 그런 차고 대충 여기 보면은 뭐 911 쿠페형 같기도 하고 한데 여러분 얘는 문이 하나 더 있어요. 나 진짜 이거 너무 감동이야. 이 문 하나 더 있는 거 이게 달렸잖아. 이 프레임 리스로다가 RS 이트론 GT는 솔직히 좀 너무 오바고 그건 좀 2억이 넘어가잖아요 가격이. 그것도 최대 할인 받으면은 1억 7천대에 살 수 있습니다. 1억 7천대? 그 타이칸 터보랑 맞먹는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이거 미리 사신 분들은 어떡해요? 아 이게 이렇게 공역 휠로 딱 만들어져 있는데 요 휠 자체가 디자인만 보면은 뭐야 그냥 밋밋하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21인치예요 요 조그만 자체. 사실 전기차들은 되게 공기저항 개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휠을 휘황찬란하게 못 만들어요. 그러니까 멋을 못 내요 사실. 근데 얘는 공역 휠로 좀 이렇게 막 멋을 낸 느낌은 아닌데 되게 단정하게 슈트를 입었어. 슈트를 입었는데 그 위에 가디건이 막 난리 나는 느낌 있죠. 그런 식으로 살짝 포인트를 줘놓으니까 좀 이쁘네요. 요쪽에도 이제 실제로 이쪽이 다 뚫려 있어요. 이쪽이 샥 바람이 들어가서 샥 이렇게 라인이 이쁘게 빠져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. 아 역시나 얘 그때 얘기했던 충전구가 두 개 딱 요쪽 요쪽이 급속 충전기죠? 네 맞습니다. 저 반대쪽에 하나 더 이제 있는데 그쪽은 이제 완속 충전기. 그래도 이게 타이칸처럼 이렇게 슥슥 이렇게 열리진 않네요. 얘는 좀 이렇게 단순하게 열리네요. 아 근데 나 전기차가 아쉬운 게 이 충전구가 앞에 달려 있으면 충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면 다 후면 주차를 하니까 이게 이제 좀 뒤에 달려야 좀 편하거든요. 그래야 이렇게 줄을 좀만 끌어와도 되는데 얘는 일단 전면 주차를 해야 되고 차체가 낮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밑에 스토프 같은 거에 딱 걸리면 그 범퍼 날아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. 아 이게 어쨌든 타이칸하고 같은 뼈대로 만든 거잖아요. 야 요 라인은 죽인다 진짜. 언제 봐도 여기가 정말 하나의 테이블 아닙니까? 한번 눌러보십시오. 단단하잖아요. 아 단단해요. 네. 요런 도장면이 네. 기술력이 굉장히 어려워요. 아시다시피 요런 데랑 비교했을 때 사고가 혹시나 나게 되면은 그런 찌그러짐을 덜 해주는 거니까 안전성도 위해. 아유 진짜 그냥 커피 하나 올려놓고 이러고 딱 이렇게 이러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? 딱 차키도 딱 올려두고 여기다가 딱 이러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? 내 차요 이러고 오늘 아무도 안 만나러 왔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서 있고 가기. 필
실내와 유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된 듯한 느낌 있잖아요. 뭔가 구분이 없는 듯한 이 느낌. 요거를 좀 굉장히 잘 만들어놨고요. 아, 당연히 쿠페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하나 더 있는 이 모습, 이게 저를 더 감동시켜요. 전 또 실용성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. 야, 프레임리스도 오케이 좋아. 나이스. 아, 이게 이 각진 느낌 있잖아요. 요게 뭐 갑자기 람보르기니야 뭐야. 어우, 시트 이거 괜찮은데요. 그리고 막상 또 차를 타면은 정말 스포츠카에 앉는 것 같이 푹 내려가는데, 정말 장점은 뭐냐면은 이 시야가 괜찮네. 시야가 생각보다 좁지가 않고요, 잘 보여요. 여기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 정도 나오죠 지금? 그냥 평균 한 400 정도 생각해주시면 돼요. 야, 요즘엔 좀 500 시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살짝 아쉽긴 하네. 근데 얼마나 빠를까요 다른 전기차들은? 빠르다. 아, 나는 빠르다. 나는 빠르다 위에 나는 할인한다. 난 그게 최고 메리트로 다가와요. 대표님, 저희 인터넷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. 벌써? 아,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자꾸 돈 나간 얘기만 해? 그게 아니고. 아, 돈 들어올 얘기 없어? 그게 아니고. 아, 쫓아오지 마. 쫓아오지. 대표님, 저희 정수기 약정도 끝나서 바꿔야 됩니다. 아이, 물 마시다 또 체하겠네. 아니, 자꾸 돈 나가는 얘기 말고 돈 들어온 얘기 없냐고. 돈 들어온 얘기. 돈 들어온 얘기 하는 겁니다. 지원금 77만원 모르세요? 아니, 인터넷 정수기 교체하는데 웬 지원금? 인터넷 최대 47만원까지 해준다고 하고, 가전제품 렌탈은 최대 30만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. 혹시 이 돈 들어온 얘기 아정당? 월 8천명 국내 가입자 수 1위 인터넷 TV 가전제품 렌탈 알뜰폰의 중심 아정당입니다. 알뜰폰도 월 2만원대에 데이터 무제한으로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하고요,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이 가능해 설치도 빠릅니다. 1833-3504 언제든 아정당으로 전화주십시오. 아, 여기가 진짜 이제 다 같은 폭스바겐 회사라 그런지 요런 부분 요런 데는 정말 좀 람보르기니를 딱 떠올리게 만들거든요. 요쪽 부분은 살짝 좀 뭔가 원가 절감의 플라스틱 느낌이 있긴 한데, 아, 요 스피커도 좀 뭔가 뱅앤올룹슨이 들어갔는데 이걸 좀 멋있게 크롬처럼 꾸며줬으면 어땠을까. 더 멋있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요쪽에 이제 이 알칸트라 요 느낌은 굉장히 촉감이 좋습니다. 전 역시 스포츠카인가요? 네. 이제 영업의 도가 텄어요 이제. 다 잘 어울리는데 요즘 제가 SUV에 빠졌는데 막상 또 요런 차를 보면 요런 차를 또 타고 싶어요. 그리고 뒷좌석이 있잖아요. 아, 꼭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? 부담스러워. 부담스러워. 이게 타이칸을 보다가 요 아우디 이트론 GT를 보잖아요. 훨씬 더 좀 하이테크한 느낌?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나요. 아, 왜냐면 타이칸 같은 경우는 실내가 조금 별로거든요. 그런데 요 차는 진짜 뭔가 그 훨씬 더 좀 세련된 느낌이 나고요. 생각보다 이 공간이랑 이 시트 느낌이 괜찮아가지고 이런 거 좀 다 마음에 들어요. 푸피디님이 좋아하시잖아요, 물리적 버튼. 아, 물리 버튼? 네. 우리는 AI 안 좋아하죠. 그쵸. 네. 그리고 요쪽에 요 카본 느낌, 요런 촉감도 나쁘지 않아요. 요즘 전기차들이 변속기가 없어서 요거를 좀 많이 없애는 추세거든요. 그렇죠. 요쪽에 다리 하나만 놓고. 근데 요건 좀 밑에까지 다 만들어놨어요. 그냥 좀 쓸데없는 공간 아닌가요 이쪽이? 그냥 이렇게 뭔가 빠르게 움직일 때 딱히 막아주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거든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근데 요건 원래는 전기차예요. 그래서 이게 기어봉이 없어요. 누가 보면 그냥 뭐 8기통, 10기통 차리 차일 줄 알겠지만 전기차입니다. 근데 요번에 그럼 이거 2천만원 넘는 할인을 하는 거잖아요. 이걸 갑자기 시작한 거예요? 처음이죠 사실. 얘는 할인이 아예 없던 차고. 네. 대기가 많았는데, 근데 지금 물량이 확 풀렸어가지고. 네. 재고가 좀 남아 있습니다. 아, 몇 대 남아 있어요? 뭐 RS랑 일반 이트론 통틀어서 한 25대 30대. 아, 많이 남았네. 네. 제발링크 좀 배 아픈 소리 하나만 해주세요. 아, 네, 해주세요. 저 요즘 변비예요. 아, 이트론 포함해서. 네. A8 나온 거 있잖아요. A8 지금 제 차요? 네. 예. 그것도 이제 최대 할인 받으면은. 네. 3장 정도. 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? 그거 지금 거의 3장 한다고요? 네, 3장 조금 넘게. 3장 넘게? 네, 최대 할인 받으시면은 아울렛 수준이죠 지금 요즘. 딱 그 두 개만 할인을 많이 하고 있고요. 다른 것들을 이제 그냥 쏘쏘하게. 아, 네. 그럼 옛날에 제가 받았던 할인보다 지금 더 강력한 거네요? 그럼 1억 2천 네, 살 수 있는 거네요 거의? 차량 가격이 오르긴 했어요.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1억 2천대에 살 수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 A8도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1억 2천대에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신형이죠? 네, 그렇죠. 요거 말고 제 거는 또 구형이잖아요. 네, 그 벌집 모양 되어 있고 휠도 이제 60으로 업그레이드 된 휠 들어가 있고. 발 마사지, 아 맞다, 발 마사지. 발 마사지 들어간 거? 앞뒤 다리 이거 펼쳐지는, 뒷자리 펼쳐지는 거? 네네. 그게 이거보다 싸다고요 이제? 네.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? 왜? 이 감가되는 소리가 너무 진짜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요. 아, 뒷자리까지 유리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 너무 멋있잖아요 이거 사실. 요런 게 뒷자리 활용도가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요런 조그만 차. 네, 제가 만져볼게요. 이게 덜 받아.
가족 차로도 쓸 수가 있겠네요. 당연하죠. 이게 일단 장점이 뭐냐면요, 이쪽 다리 밑을 이만큼을 파놨어요. 밑에 철판을.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많이 안 떠요. 그러니까 요 허벅지 부분이 안 떠요. 원래 보통 이만큼씩 뜨거든요, 전기차 타면은.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되게 잘 해놨고, 야 이거 바닥에 그냥 쓸고 가겠네. 요 바닥 좀 잘못하면 좀 긁히겠어요. 이게 너무 가까워가지고 땅바닥이랑 요 부분이. 근데 여기를 많이 파놨기 때문에 이렇게 앉았을 때는 편하네요. 그것도 이제 버킷 시트 때문에. 아니 뭐 여기 뒷좌석까지 버킷 시트를 넣어놨어요 이거. 그래도 이게 5인승보다는 완전 4인승 차인데 요쪽까지 좀 버킷이 돼 있고요. 아 근데 요 가죽 질감은 진짜 좋다. 네, 요게 이제 시트 색상도 네. 레드도 있고요, 브라운도 있고요, 블랙도 있습니다. 다 있어요? 네. 나만 없네 이 차가. 이쪽 버킷 시트가 굉장히 좀 멋들어지게 돼 있어요. 요게 정말 이 앞사람을 다 껴안아 주게끔 이런 식으로 되는데, 이런 버킷 시트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점이 목베개 같은 걸 못 껴요 사실. 하지만 뭐 멋있으면 된 거니까. 그리고 여기 썬루프가 안 열리는 대신 요 유리 뭐야? 야 유리가 여기까지 돼 있네 다. 한여름에 죽음이겠는데 여기 계란후라이 바로 돼요? 계란후라이 가능? 여기는 이제 머리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. 야 이런 점은 굉장히 좀 잘 해놨고요. 여기에는 이제 CGV 팔걸이 하나 들어있고, 컵을 놓으면 팔걸이는 할 수 없는. 그리고 뒷좌석에 공간이 이 정도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칭찬해드립니다. 이쪽은 이제 항상 우리 아우디에서 많이 보던 좀 스타일이라서 뭐 익숙하기는 한데요, A8 보다가 또 요걸 보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 나긴 하네요. 여기까지는 최첨단이다가 여기로 오잖아요, 갑자기 계란이 왔어요. 아 이쪽 부분은 사실 좀 옛날 차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. 다 물리버튼으로 돼 있고, 여기도 뭔가 이렇게 터치식으로 뭐가 좀 들어가줬으면 되게 멋있을 법했는데, 이쪽은 거의 버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. 그래도 열선 시트는 다 들어가 있어요. 뒷자리에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. 아, 실제 도로에서 여러분들 이런 차의 뒷모습을 쫓아간다고 하면은 정말 좀 최첨단, 진짜 미래의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차의 뒤를 쫓아가는 것 같거든요. 사실 타이칸도 뒷모습이 되게 이뻐요. 막 되게 우주선이 하나 날아간 듯한 느낌이에요. UFO가. 타이칸이 UFO가 날아간다는 느낌이에요. 얘는 외계인의 전투기 느낌. 얘는 좀 살짝 전투기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이런 뒷모습이 도로에서 보이면 와 진짜 붕괴 일학이다. 야 진짜 멋있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를 쫓아갈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쪽에 이 튀어나온 이런 부분이 야 이 차가 왜 인기 많은지 알 것 같아요. 희소성을 원하는 분들도 되게 좋아할 당연하죠.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희소성. 네. 여기 파팅 라인이 되게 많잖아요. 요거 자체가 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빨리 달릴 때. 그거를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세워져 있으면 안 올라가네. 아, 요 라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인입니다. 쿠페 라인과 요 사이드에 나와 있는 이 휀다. 요런 차가 또 원래 실용성이 없냐? 그건 아니거든요. 아, 저 트렁크가 좀 깊게 좀 잘 돼 있어요. 하지만 뭐 골프를 치러 갈 수 있는 차는 아니고요. 요 밑에도 살짝 공간이 있고. 그렇죠.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이면은 일상생활 사용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쪽에 양사이드 이쪽 공간 뚫려 있는데 이쪽으로도 골프백은 안 들어가죠? 그렇죠. 왜냐면 클럽이 많다 보니까 다 들어가진 않아요. 아 근데 저쪽에 보시면 저기 스키스루 보이나요? 저쪽이 열리기 때문에 골프백을 저렇게 일자로 넣어둘 수는 있어요. 아 저런 식으로 해서 싣고 다니면 되는구나. 아 이렇게 하면 뭐 충분히 타고 다닐만 하죠. 그럼 우리 카푸어분들을 위해서 이 차를 만약에 리스나 할부로 60개 사게 되면은 월 납입금 얼마 정도 나와요? 대략 한 200 정도 나옵니다. 200 정도? 할인해도 200 정도? 생각보다 좀 싼 것 같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200 가까이는 가네요. 이게 30% 선납금 넣은 견적입니다. 아, 왜 그래요? 또 우리 차는 한두 번 봐야지. 장사 한두 번 해요? 아, 난 풀알부죠. 200 후반대 나오지 않을까요? 요즘 이율이 어떻게 돼요? 이율이 조금 낮아진 편이긴 한데 그래도 네. 한 6, 7% 시작입니다. 30% 넣어도 할인해도 한 190에서 200 정도 나오니까 쉽게 다가가면 안 될 것 같긴 하네요.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선두주자잖아요. 근데 그 차는 밟는 순간에 아 누가 봐도 전기차다. 그러니까 전혀 뭐 자동차의 느낌보다는 내가 어디 놀이공원 가서 정말 빠른 놀이기구를 타는 느낌이에요. 운전하는 재미보다는 야 전기차 그냥 뭔가 최첨단의 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다거든요. 근데 요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요 마치 가솔린 50%에 전기차 50%를 섞어놓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 엑셀을 밟을 때 그 가솔린의 즐거움과 전기차의 즐거움이 동시에 좀 느껴와요. 자 이제 유턴을 한번 해보고. 그래도 바로 이건 뒷바퀴 조향 안 들어가 있잖아요. 있죠. 야, 뒷바퀴 조향까지 들어가 있어요? 그리고 제가 지금 지금 컴포트 모드로 이 차를 타고 있거든요. 제가 가장 깜짝 놀란 점이 이런 차를 탔을 땐 시트에 앉자마자 그 단단한 느낌과 스포츠카 탈 때 느낌 알죠? 이건 스포츠카다! 이런 느낌을 받기 마련인데 얘는 일단 시트부터 굉장히 푹신하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냥 이 컴포트 모드로 달렸을 때는요 그냥 편하게 출퇴근 용도, 어디 일상 용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. 여기를 이제 모드를 다이내믹으로 바꿔주면은 우와. 그리고 저 지금 이렇게 엑셀을 한번 세게 밟아봤잖아요. 이러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진짜 그냥 가솔린 차를 타는 느낌이에요.
배기음만 세게 들려오지 않을 뿐이지 이 엑셀링이 너무나 묵직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솔린 차가 되게 부드럽고 빠르게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확연하게 줍니다.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실 때 그런 게 좀 걸리시는 분들은 한번 타보세요. 이거 시승 한번 해보세요. 근데 일단 뭐 견적수가 마음에 드니까 이 차보다 전 견적수가 더 마음에 들거든요. 네. 지금 이트론 GT 차량이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아우디 오너분들한테 추가적인 재구매나 트레이드인이 각 3%씩 해요. 대략 500만원씩. 그래서 아우디 오너가 옮기시면은 1,000만원에다가 기본 할인 한 1,000만원에다가 뭐 아우디 금융 같은 거 쓰시면은 뭐 추가 한 300만원 뭐 이렇게 이제 다 짬뽕을 시켜야지만 할인이 최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라고. 뭐 아까 제 그 A8 같은 경우도 모든 할인 다 짬뽕씩 3,000이 넘는 할인이 나오는 거고요. 그쵸. 예. 근데 나 진짜 요 이트론 GT 요거 진짜 좀 타고 싶다.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저 사이드 미러 안쪽에 보면 저쪽에 불빛 나오는 데 있잖아요. 저쪽이 눈에 되게 잘 띄어요. 그래서 내 오른쪽에 차가 오거나 하면은 저걸로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거는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. 거울에다 안 비춰놓은 게 신의 한 수죠. 네.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. 만약에 제가 그 A8을 트레이드인 재구매 해가지고 요 이트론 GT 프리미엄으로 해서 만약에 교환을 한다고 하면은 미쳤니 정도 아니면은 그 돈이면 뭘 하겠다 아니면 괜찮은 생각이다 이런 걸로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. 저도 진짜 이거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래요. 근데 그러면은 이거 일단은 네. 제 거 그 A8 네. 지금 팔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사갈 때 그 네. 가격하고 할인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걸로 산다고 하면은 네. 견적을 한번 제가 준비해서 한번. 네. 아니 지금 그 매장 한번 가보실래요? 아니 근데 그 SUV 그렇게 계속 노래 부르시더니 왜 노래 부른다고 다 그 노래 좋아해요? 내가 잘 부른 노래 좋아하는 거지? 괜찮대 이거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봐줘요. 진심. 알겠습니다. 댓글 보고 그때 영상 그만 찍어. 영상 그만 찍어. 할인 지금 미친 할인 하니까요. 많이 연락 주세요. 운전하실래요? 아니 저 차 끌고 그러면 거의 매장으로 갈게요. 아. 네. 이상 제폴이었습니다.